자, 너무 피곤하네요. 어제 왔는데 이제 시차 때문에 잠을 못 자가지고 지금 여기는 이제 저희 호텔 아래 있는 몰이고 지금 멕시코의 백현이랑 같이 공연 때문에 왔고 이제 멕시코 시티에서 저희가 있다가 이제 내일 몬테레이로 이동을 합니다. 오늘 좀 이따가 원래는 호텔에만 있으려고 그러는데 지금 한번 잠깐 나가자고 해가지고 나가서 보려고 합니다. 저 우리 거 아니야? 아니요. 여기가 공연장 아니야? 여기가 이제 사람들 지금 좀 보이는 거고. 저희는 이제 오늘 리허설을 안 가고요. 오늘 윤스투어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소칼로 광장을 갔다가 메트로폴리탄 대성당, 세 번째로 이제 타일의 집, 네 번째로 예술의 궁전까지 이렇게 걸어서 한 15분이면 걷는데 다? 이제 그 거리를 이제 딱 걸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와, 야, 엄청 큰데? 와, 사람이 지금 여기가 어디야 지금? 무슨 광장 같은데? 사람들 보이시나요 지금 이렇게? 우와, 되게 좋다 여기. 이렇게 해서 가보자 이렇게. 지금 여긴 보니까 이제 장이 열린 것 같아요. 약간 벼룩시장 같이. 와, 현금 좀 갖고 올걸. 우와, 이런 멕시코 전통 인형도 있고. 우와, 와, 진짜 시장 장에 온 것 같은. 그리고 오늘이 일요일이어가지고 지금 광장에 여기 사람들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다 붙어서 이렇게 찍는 건가 봐. 저는 대문자 아이라서 힘드네요. 우와, 야, 이거 하나씩 찍자 우리. 아니야, 나는 근데 오늘 일요일날 오기를 진짜 잘한 것 같아요. 너무 재밌고 아까까지 너무 피곤했는데 이걸 딱 오는 순간 기분이 너무 좋아졌어요. 자, 저희는 지금 이제 타일의 집으로 가고 있고요. 우와, 야, 이 길이 완전 그거네. 명동의 메인 거리 같네. 여기 되게 구경할 게 많네. 아,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타일. 아, 이렇게. 우와, 식당 이름이 타일의 집 같은데? 야, 윤수야, 식당 이름이 타일의 집 아니야? 여기를 식당으로 쓴대. 아, 이 여기를. 그래서 이거를 그냥 구경할 수 있게 그냥 오픈을 한 거야. 분위기 되게 좋다, 근데. 여기가 이쁘네. 계단도 그렇고. 이렇게 아래 식당과 되게 이국적인 분위기의 레스토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저희는 예술궁전에 와 있습니다. 이제 윤스투어의 마지막 목적지. 그리고 저희는 이 앞에 백화점 갈 거예요. 여행의 묘미는 쇼핑. 와, 여기 공원도 되게 좋다. 그늘도 많고. 와, 근데 사람들이 진짜 아무리 토요일이라지만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진짜. 와, 이거 공사하는구나, 이렇게 또. 저희는 지금 멕시코에서의 지금 4일째 날이고요. 여기는 몬테레이에 저희로 와 있습니다. 저도 몬테레이는 처음인데 그냥 느낌이 LA 같아요. 야, 우리 호텔이 여기잖아. 하늘이 이제 좀 이뻐진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지금 여기 멕시코에 왔는데 제가 뉴욕 갈 때마다 가는 약간 미용 재료상이 있거든요. 이렇게 셀리뷰티라고. 근데 제가 그 항상 쓰는 브러쉬가 있는데 여기 있나 한번 봐볼게요. 그냥 지나갈 거 없죠. 와, 제품 엄청 많은데? 와, 실버 샴푸. 이제 외국에는 보면은 이렇게 실버 화이트 샴푸가 있는데 이게 지금 백모를 만들고 여기 사진 딱 보면은 이렇게 쓰게 되면 노란 머리가 아이보리로 변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노란 머리는 브릿지가 탈색만 한다고 해서 머리가 하얗죠. 이제 노란 청산이 이제 노란 머리 너무 싫어하니까. 여기는 이제 헤어바 같아요. 여기서 이제 헤어 스타일링 해주는.
요거를 저희가 시드니 가서 유림이랑 같이 한번 했다가 유림이가 아주 재밌어 졌었죠. 자, 유림아 인상표. 자, 유림이 지금. 유림아, 기분이 어때? 그냥 포기했어요. 야, 유림아. 그만하세요. 제가 이제 쉐포라를 왔거든요. 꿀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잔머리 어떻게 잡냐고 다 많이 궁금해하세요. 잔머리 어떻게 잡냐고. 요새 막 잔머리 빗도 따로 나오는데 제가 제일 많이 말씀드리면 어디 브랜드 매장에 가면 테스트하는 제품이 있다, 뭐 다이소에 가면은 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여기 딱 쉐포라에 딱 왔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스크류 브러쉬 띠용. 다이소에 가면 똑같은 거 1,000원에 한 10개 이상 팔거든요. 요 브러쉬면은 잔머리 잘 잡을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요새 앉아봐봐. 요걸 어떻게 하시냐면은 요거 좀 테스터 제품이 있거든요. 여기다가 이렇게 스프레이 이렇게 뿌리세요. 그런 다음에 이런 데 한 번씩 이렇게 싹 빗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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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 이제 멕시코에서의 마지막 날입니다. 저희는 지금 우리 어디 가고 있지? 지금 뉴스토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게 고산지대라서 그런지 구름도 낮고 이게 하늘이 너무 이뻐요 지금. 우와, 야 저기 되게 이쁘다. 저기 보이시나요? 오, 저기 야 산 아래. 우와, 야 여기 되게 이쁘다 여기. 저희는 지금 멕시코 몬테레이에 와 있습니다. 차 온다. 네. 우와 이 차 봐봐. 우와. 아, 저희가 찾던 운하에 왔습니다. 야, 괜찮다. 이렇게. 나는 운하가 그냥 강인 줄 알았으니 다 만든 거네. 이렇게. 다들 이렇게 흔들어주네. 여기들. 멕시코 사람들이 다 너무 친절한 것 같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다. 운하 타는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진 않다는.